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12-4 시작하겠습니다. 자, between A&B를 시작했네요. 자, between knowledge, A, 지식. 자, 진심이야, 지식. 지식과, 자, 그리고 and belief. 자, B죠. 믿음. 자, 지식과 믿음 사이에 끊어주시고, there has to be, has to, 의무를 나타내는 뒤에 동사원요. 자, be, 있어야만 돼. 거기에는, 자, uncausal connection. 이게 핵심 단어예요, 여기서. 비슷한 느낌. 쭉, 그래서 중요 단어입니다. 자, 핵심 단어. 신경 쓰시고. 자, 면은, 인과 관계 연결. 자, 인과 관계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저게 답이죠. 자, consider 명령문이에요. 또 고려해봐라. 자, following은 뒤에 나오는 상황을. 자, Tom은 믿음. 자, Tom, believes 3인칭 단수. 자, Frank가, 자, believes에서 대생략 구조로 보시면 돼요. 자, then, 자, Frank가 주어 다시 종속절에 is in his bedroom, 침실에 있다고. 자, 그 다음 또 Tom은 sees, 또 단수 보는데 대생략이겠죠, 또. 자, prank. 어떤 prank냐면, standing in his, 아, 대생략 아니네, 여기서. 죄송합니다. 그냥 목적으로 썼네요. 자, 보는데, prank를 봐. 목적어. 자, standing이 분사구조를 앞에 나오는 prank 수식해주는 능동의 분사구조예요. 자, 현재 분사. 그의 침실에 서 있는 것을. 자, 그 다음 빈가 또 있네요, 여기서. therefore, 그러므로, Tom은 justified. 자, 그래서 justify는 합리화되어진다. 뭐요? 합리화되어져. 뭐 이성화되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고. 자, in his belief, 그의 믿음에 봤으니까. 자, unknown to Tom, however is. 자, 그러면 알려지지 않는 것은 대기 전체가 주어로 잡으면 되겠네요. 그러나 자, is, 자, 동격으로의 보호예요. 자, fact, 사실이다. 언어는 과거분사죠, 여기서는. 알려지지 않은 수동이니까. 톰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은, 그러나, 사실인데. 자, 어떤 사실이냐면, 대시, 지금, 관계대명사로 수식 들어가죠. 자, 톰이 didn't see. 자, 보지 않았어. 자, 톰을 error. 봤는데 전혀 안 봤대요. not error 썼죠. 자, 그 다음, 뭔 말인지 모르니까, instead 또 빈칸 또. 이거 외에도, therefore instead가 더 어렵죠. 대신에, 자, it was Frank's twin brother Sam. 자, 그것은, 그니까 사실상 봤던 애는 프랭크의, 자, 트윈, 쌍둥이, 동생인 뭐, 샘이었어. 자, 그래서, 컴마 찍었으니까, and he라고 바꿨으면 되겠죠. 관계대명사의 계속정법으로. 자, 그리고 샘은 was standing, 서 있는 중이었고, 자, 그리고 since에서, 신도에서 실제 주어는 샘은 생략구조죠. 자, 보여졌는데, 자, seen by Tom, 톰에 의해서. 자, 그리고 프랭크는 자, actually 사실상 자, hiding 숨어 있는 중이었는데 underneath는 아래에 숨어 있었는데 톰의 bed 침대. 자, while Frank was in the room, 프랭크가 방에 있는 도중에 자, it was not because Tom knew this. 자, 그것은 자, not because 왜냐하면 톰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가 아니야. 자, according to도 빈칸 낼 수 있겠죠. 따르면이죠. 자, causal connection condition. 그래서 causal에서 인과 관계의 연결 조건, 연결 조건 상에서 자, Tom은 shouldn't be, shouldn't be able to, shouldn't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be able to 뒤에도 다시 동사 원형. 자, be able to conclude 결론 내릴 수가 없었어. 자, that Frank가 in his bedroom, 그의 침실에 있었다는 것을. 자, because, 왜냐면은, there is, 이게 핵심인데, no connection이죠. 빈칸 넣기 핵심. 자, 연결성이 없었기 때문에, 자, between, 첫 번째가 singing, 분사구조, 어법 주의하시고요. Sam을 보는 것과 1번. 그 다음, knowing, 또, ing, 여기 주의하시고요. 자, between A and B, 동명사 1번, 동명사 2번. 자, 이거 어법 문제로, 자, singing과, 자, knowing, 아는 것 사이에 연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가서 보시면 자, Frank in his room. 프랭크가 방에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얘가 밖에 서 있고 얘들이 방 안에 있는데 한 놈은 숨어 있고 한 놈은 나와서 이러고 있으면 얘가 볼 때는 아, 이게 프랭크인 줄 알았지만 사실상 프랭크는 숨어 있었고 이
쌍둥이가 이렇게 있으면 연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합리화시켜서 말을 알아맞출 수가 없었다.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과 믿음 사이의 인과관계 연결의 필요성.